금지효자. 금지효자라고 말하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만 공자님 말씀도 그때 금이라고 하면 아 요새 놈의 새끼들은 에? 항상 우리가 요새 놈의 새끼들은 그러면 그 좋은 말이 나쁜 말이죠. 항상 요새 놈들은 참 틀려먹었어. 항상 요새가 나빠요. 에? 요새가. 근데 공자님 말씀도 뭐하냐 요새 자식들이 효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하고 말씀하죠. 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금지호 효자 시위 능양 뭐냐면은 능양이라고 그랬거든요. 능양이라는 게 뭐냐면 하여튼 그저 용돈 좀 드리고 어? 물질적으로 그저 잘 그냥 물질적으로 봉양만 해드리면 효라고 그래. 효라고 한다고 말이야. 에? 효라고 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 그 다음에 해석이 참 문제인데 그 다음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다음 해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 지어 견마. 그러니까 아주 이 표현들이 애매해가지고 이게 항상 그 논어는 매력이 있단 말이야. 개능 유양이라. 그 다음에 불경 하이별로 하고 있단 말이야. 하이별로 그런데 자 여기 견마라고 하는 건 개나 말이죠. 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개나 말에 이르러서는 다 능이 기름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경하지 않으면은 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리요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 지어 견마 개능 유양이라는 게 이게 해석이 또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유양이라고 하는 것의 주어를 그러니까 양의 주어를 그러니까 양의 대상을 누구 무엇으로 보자 하면은 그러니까 양의 목적이라면 그보다 이 양의 주어를 견마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개도 사람을 잘 봉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를 왜 길러요? 개처럼 착한 놈들이 없어. 아니 개처럼 말을 잘 듣는 놈들이 없어. 오잖아. 휙 하면 오고 밥 갖다 주면 먹고 군말 안고 그 나쁜 놈들 오면 짖고. 아니 여러분들만 있죠. 개만큼 부모님한테 하십니까? 에? 개가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님한테 우리가 안 할 때도 있어요. 개가 사람 말 듣는 거 생각해봐요. 정말 개는 대단합니다. 그럼 효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개가. 그러니까 고주는 뭐라 그랬냐면은 고주의 입장은 개나 말도 사람을 그렇게 주인을 잘 봉양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공경함이 없다면 개돼지가 인간을 공양하는 거나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하고 고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해요. 옛날 한대의 고주석은 상당히 괜찮죠. 그것도. 그런데 주자 선생이 과감해. 신주는 주자는 이걸 바꿨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해석이 그게 아니다. 뭐냐면 사람이 예? 사람이 개나 말도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게 기릅니까? 예? 개도 막 사다가 예? 사람도 못 먹는 뭐 과자도 사다 주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자 말씀이 뭐냐면 개나 말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잘 봉양하거늘 어? 봉양하거늘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개돼지를 기르는 거나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어?
주자의 주석을 까는 사람들은 야 봉양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을 개돼지나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될 말이냐 하고 주자를 까지만 나는 주자를 옹합니다. 왜? 주자는 언어의 마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인간에게 내가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시고 있다. 그게 내가 효성스럽게 하고 있다 하면서 잘 모시고 있어. 물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만이 자기는 효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개돼지도 그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그깟 뭐 물질적으로 부모님 잘 모신다고 해서 그게 뭔 효냐? 하고 충격요법이에요. 공자의 말씀은 나는 주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 당대에도 뭐냐면 개나 말을 얼마나 인간들이 잘 길러요. 개나 말 기르는 거나 부모님 기르는 거나 똑같아 이거야. 다 같이 기르는 거 아니야 지금. 에? 주자의 해석이 과감하죠. 멋있어요. 더 나아요 내가 보고. 그러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부모님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것은 효가 아니다. 개돼지 기르는 거나 같은 거라는 얘기야. 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실성이 나에게 있어야지 비록 물질적으로는 공양을 잘 못해도 더 소중한 것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요 그리움이요 존경이요 눈물이요 예? 이것이 있어야지 지금 예? 젊은이들이 이런 걸 잃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 세상에 부모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처럼 나를 아끼고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이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요. 공경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 이 근세 유학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무적이라고 그랬어. 주일무적. 하나에 집중해서 오로지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다. 마음이 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한테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항상 내가 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짓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기를 근신하고 항상 거기에 자기 집중해서 살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것이 경이다 그 말이지. 응? 그러니까 경하지가 않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효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항상 말해. 중용을 보면 성자라! 성자는 천지도요. 하늘의 움직임을 보세요. 하늘의 움직임이 성실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오고, 이제 눈이 풀리고,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하게 햇살이 비추고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어? 뭐냐? 대자연의 하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는 거를 그거를 동양인들은 성실하다 표현했다고 말이오. 어? 대자연의 운행도 그렇게 성실해. 봄이 갔다가 뭐 갑자기 겨울에서 나 피자나 땀나 겨울로 아 여름으로 돌아가고 이러지 않잖아요.